진짜. 박효신 너무 좋지 않냐? 박효신? 아, 내가 박효신, 네? 내가 요즘 꽂혔어, 박효신. 박효신 그 노래 뭐야? 내가 좋아한다는 노래 그 뭐였어, 저번에? 어? 야생화, 야생화. 예? 네? 야생화. 좋았던 기억. 아, 야생화. 어, 진짜.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, 목소리가. 어, 그래. 내가 이번에 컬러링 바꿨잖아, 내 야생화로. 야생화. 예. 네. 그랬더니 전화 오면은 막, 그것도 야, 그 부분이 아니야. 하이라이트 부분 아닌 거 모르고 앞부분으로 바꿨더니 전화가 오면. 막 이래. 뭐야? 귀신 나올 것 같아. 이러는데. 아, 진짜. 어, 진짜. 박효신. 근데 박효신 콘서트 가고 싶어가지고 내가 찾아봤더니 그거 어떻게 가는 거야? 없던데? 그런 콘서트는 어떻게 가요? 뭐 광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? 연말에. 연말에 하는 거야? 그럼 끝났네. 나 못 가는 거야, 그게? 그냥 가끔 해요. 가끔 해? 가끔? 그럼 계속 박효신을 검색해야 돼? 그럴 수는 없잖아. 그럼 뭐 이렇게 뭐 알림 서비스 이런 건 없나? 그런 건 없나? 뭐. 팬카페를 가입하라고? 내가 그렇다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또 박효신 팬카페에 가서 또 가입하기에는 약간 좀 내가 부담스럽지 않나? 그럼 박효신 팬인 학생을 구해요. 아, 박효신 팬인 학생이 있나? 학생들 중에? 어,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나? 또 박효신? 그치? 하여튼 박효신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요즘 반했어. 아, 나 그 야생화 너무 좋아. 한 진짜 요즘에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. 100번.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 외웠어 사실. 어, 내가 하도 부르고 근데 내 컬러링까지 그거 대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어. 영훈이가 막 이러면서 흥얼거려. 네? 귀신 나올 것 같아. 우리 영훈이가 흥얼거려. 아, 진짜.